그래도 오늘 양지수 빨간불 켜고 코스닥 1%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탄력 더 키워주길 바라면서 이분의 힘을 저희가 좀 받아볼게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넷마블도 꼽혀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장 너무나 강하고요. 뭐 꾸준하게 좋은 의견을 사실 주셨던 종목 아닙니까? 지금 이 타이밍 괜찮을까요? 네. 네, 아유, 우리 박민정 앵커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올랐기 때문에 빨리 종목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앞에서 고가 권역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9만 3백 원까지 빠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가 권역 대비해서 약 60%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60% 정도 빠진다는 것은 파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 권역 자체까지 이제 다다랐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반등 파동을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빠지는 도중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결국에 여기 이제 상장되는 자리입니다. 2017년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올렸고, 그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상장 가격 밑에 가격대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박스가 한번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박스권 자체에서 돌파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한 번의 작전적인 부분에서의 실패가 여기 다다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런 자리 권역에서는 상당히 뭐 단기 말고 중장기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구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넷마블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DPC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주가가 최근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이런 부분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업체들의 공통점이 바로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넷마블이 실질적으로 이제 2대 주주입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게 이제 방시혁 씨에 대한 지분 매도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개인이 본인의 대주주 지분 자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이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절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넷마블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넷마블이 지분 투자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 이 NC소프트에 대한 지분도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이 넷마블에 대한 주가는 아직까지 뭐 중국 환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4월달부터 또 넥슨에 대한 뭐 정상적인 이제 정식적인 인수 절차라는 부분 경쟁인찰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함께 넷마블이 또 함께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기대되지 않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물량이 떨어진 가격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나타났었고,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그어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자리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해서 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돌파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락 매물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물량 자체는 또다시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이 좀 힘듭니다. 결국 저항 구간에서 밑에서 이루어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매집에 대한 물량을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 오늘에 그러면 지금 5% 가까이 이루어온 상승 자체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역량 구간에 저는 들어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지금 자리에서도 이미 4% 가까이 올랐지만 충분히 지금은 저렴하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첫 번째 공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크게 튀고 거기에 대한 지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은 고가 권역 자체 이 920포인트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박스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시세에 대한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큰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반등 자체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평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수급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당겨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평에 대한 지지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지지는 우리가 세력에 의한 누군가의 인위적인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한 73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가격대를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내일 그리고 뭐 이번 주 자체는 코스닥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종목 한 개 더 보실 텐데 이번에 한국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화장품주들이 빨간불을 다 켜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제 한국콜마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실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앞서서 2018년도에 여기 한번 크게 올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CJ헬스케어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 자체를 정상적인 하락으로 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수 구간이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수 구간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앞에 있던 매물대 보이시죠? 이런 매물대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역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 권역을 밟고, 다시 한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OEM, ODM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바닥 권역에서부터 꾸준히 잡아왔던 게 바로 기관의 매수였어요. 고가 권역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지만, 항상 이런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매를 지금 기관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앞에서 봤던 이런 박스권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 자체를 한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넷마블, 두 번째 한국콜마 안정적이면서 수익까지 크게 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MTN이티 이상로 전문가와 오늘도 이 시각 따뜻하게 꾸려봤네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